버스나 어? 이런데. 주차? 난 세차. 어? 나는 자리 맡아주는 거. 형은 지정석. 어? 나는 주차 자리 그냥 아예. 이 사람 자리. 주차 구역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. 주차. 아, 주차. 그, 그 구역이 있는 거야. 주차. 어? 답이 뭐예요? 나부터 할게. 김용만 씨 정답입니다. 김용만 씨 정답입니다. 주차. 주차. 그럼. 야, 자리가. 얘네는 미국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. 내가 잠깐 옛날에 원이어 있었을 때 주차가 가장 아니 땅이 근데 그렇게 넓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. 안 그래, 안 그래. 거기 사람들은 다 차를 갖고 다니니까 차가 많거든. 그러니까 주차 자리 서로 보는 게 이게 더 머리 아프거든. 교수진 진짜 내 자리가 있다는 거 생각해봐. 이거 부러워할 만하다. 내 자리가 평생 있어. 아 지정 자리를 해주는 건가? 그럼. 노벨상 수상자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 정답입니다. UC 버클리 대학 캠퍼스에는 NL이라고 적혀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바로 노벨상 수상자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라고 합니다. UC 버클리 중앙 캠퍼스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는 일은 노벨상을 받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용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실로 엄청난 혜택이라고 하는데요. 2020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역시 18년이 지나서야 대학 안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.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. 주차가, 주차가 잘 안 되나 보다. 아니, 전통이구나, 전통. 노벨상 탕후보다 주차 자리 얻은 걸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.